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결정적인 원인이 위화도 회군. 다들 아실 겁니다. 위성계가 역성혁명을 위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여 고려를 멸망시킨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이성계가 회군하지 않고 그대로 명나라를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좋다는 거죠, 뭐. 네. 일단 뭐 쳤다고 생각을 합시다. 실제로 위화도를 건너서 요동을 쳤겠죠. 고려사절료 등 각종 사서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 당시 위화도 원정군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총 병력은 좌우군 38,830명과 치중대인 겸군 11,600명 그리고 말 21,682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규모의 병력과 맞지 않게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5,000 규모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투 병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려 전체의 병력이 6만이 안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효군을 보낼 때 국력을 싹싹 모아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화도에 있는 군대가 고려 전체의 군인 거예요. 만약에 이성계가 실제로 요동을 쳤다면 요동은 어느 정도 점령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기습 공격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탑10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지략 전술을 가지고 있던 이성계가 지휘하는 군대였으니까요. 또 위화도 회군을 할 당시에는 명나라는 북원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고려가 요동을 치게 된다면 명나라 입장에선 양면 전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명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한 이유 중 하나가 요동의 명군이 모두 북원으로 싸우러 나갔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추진한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 해볼만 했겠죠. 양면 전선에 국력을 전부 다 쏟아부은 최정예군을 요동으로 보낸 뒤 재빠르게 점령하고 명나라와 협상을 했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치고 갑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했겠죠. 처음에는 요동에 있는 지역 몇 개를 점령합니다. 근데 고려군 앞에는 북원군을 괴멸시킨 명나라 남옥에 15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군이 생각하고 있던 양면 전선은 진작 무너진 상황이었죠. 포화의 전투에서 북원군이 사실상 괴멸되고 멸망하면서 명나라는 고려만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고려가 요동을 쳤다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명나라는 지금의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동원 능력, 생산 능력, 군사력 전부 다 명나라가 씹앞살이 상황이에요. 명나라 남옥의 15만 대군을 기적적으로 이성계가 깨부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마 명나라는 30만, 40만 대군을 더 뽑아서 고려를 공격할 겁니다. 역사를 보시면 북원과의 전쟁을 끝내고 10년 뒤에 정난의 변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그때 명나라가 군사를 몇만 명 데리고 왔을까요? 50만 명 데리고 왔습니다. 고려가 국력을 싹 쏟아부은 게 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명나라는 50만 명을 가볍게 뽑았다고요. 특히 요동을 만약 점령한다고 생각해보아도 절대 요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동을 점령하는 것은 좋지만 그 드넓은 땅과 방어 라인을 지키는 게 겨우 5만이 조금 넘는 병력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은 점령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주민들의 지지 또한 필요한데, 요동의 주민들인 여진족은 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 고려와 매우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키기는커녕 역으로 주민들에게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관리를 파견하여 요동 지역을 다스리는 비용이나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요동의 성들 다시 보수하는 비용 등등 요동 지역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고려에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 전에 왜구들이 심각하게 노략질을 한 나머지 국가의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즉 고려는 국가의 재정도 튼튼하지 못한 때에 요동 정벌이라는 대규모 작전을 펼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장과 병사들이라고 해도 뒷받침해주는 자원이 없다면 오갑지졸 군대만도 못하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애당초 가능하지 못한 작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사를 봤을 때 흥성하던 대륙에 깝죽거리다가 결말이 좋았던 나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 50만 대군이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고려로 갔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동원 능력을 가진 명나라와 정면으로 전쟁을 한다면 고려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처럼 극적인 대승을 이룰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병력을 다 몰살시켜도 또 그만큼의 병력이 온다니까요. 너는 애국심도 없냐? 무조건 고려가 이긴다고 해야지. 아, 제발 좀. 국뽕 빼고 팩트만 보자고요. 그때 당시 명나라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전쟁을 하는 꼴인데 어떻게 이겨요? 따라서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고 요동 정보를 했다면 우리는 아마 중국어를 쓰고 중국인이 되었을 겁니다. 명나라가 반드시 고려를 공격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고려가 한민족의 마지막 왕조 국가가 되었겠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지 않는다면 그 후 발생할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거 전부 다 안 일어났을 것이고요.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화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겠죠. 6.25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어를 쓰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만약에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요.